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민주당 부산시장에서 들었던 박주민 의원편 토요 특강은 민생과 경제와 관련되어서 들을 때는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곱씹어 보니까 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양극화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더욱 느끼게 되었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자판기 커피 빼먹으려고 동전 몇 개 꿈쳤다고 징역 기소당하고 퇴사당한 서민, 계란 한 판 훔쳤다고 징역 살해한 서민, 그에 비해 수십조 국민 세금을 유용하고 뭐 아무렇게나 써도 그런 세금 복국은 어저시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분위기를 풀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후기를 미리 내놓으니 박주민 의원이 과연 어떤 특강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강의 들으러 출발하실까요? 출발! 뽀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혁신, 혁신 이야기도 많이 했죠. 어렵다기보다 답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뭐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런 말을 했었죠. 그죠?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로운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이다.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굉장히 능력 있고 탁월하고 또 경험 있고 성과로 그런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뭐고,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막 지쳐서 내려가지고 막 급하게 탁 하고, 눈치 좀 없어요. 핫할 고리로 나눠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지나왔던, 거쳐왔던 길에 의해서 생긴 축적된 위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어떤 국제적인 환경이 변하면서 생긴 새로운 위기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위기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체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하나 있고 코로나 같은 이런 감염병들이 주기적으로 온다. 주기적인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안 써놨지만 또 미중 패권 국가들이 패권을 막고 경쟁을 하면서 또 국제관계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성장했던 과정에서 축적된 위기,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된 위기 이런 게 있고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2시간 강의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권 위기 해결 방법 찾아서 화이팅!